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역술가 보은입니다. 지난 5일 2022년 추석을 닷새 앞두고 공개된 차례상 표준안은 전 국민을 놀라움에 안겨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성균관 의례정립위원회가 차례 간소화 방안을 발표를 했거든요. 내용을 보면 차례상에 올려진 음식은 9가지 음식입니다. 1년에 최소 2번은 온 식구가 모여 지지고 볶고 부치고 차례 음식을 만드는 게 한국의 전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전통 의례의 표준안을 제시하는 성균관의 의례정립위원회가 전을 붙이지 않아도 된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차례상 표준안에 올려진 음식은 송편, 담백나물, 구이, 김치 그리고 네 가지 과실이 전부입니다. 탕과 과자류가 모두 사라졌고 특히 번거롭고 손이 많이 가는 전 부침류가 없습니다. 조상님께 1년 만에 햇곡식으로 올리는 차례상인데 이래도 되나 싶은 마음이 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성균관에 따르면 A의 근본 정신을 다룬 유학경전에 대례필간이라는 말이 있는데 큰 애법은 간략해야 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조상을 기리는 마음은 음식의 가짓수에 있지 않으니 많이 차리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데요. 차례상에서 전이 빠진 근거는 조선 숙종시기 편찬한 사계전서라는 책에서 밀과나 유병 등 기름진 음식을 써서 제사를 지내는 것은 예법에 어긋난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정류에 대한 직접 언급은 없지만 기름진 음식을 쓰지 말라라고 했으니 튀기고 부치는 것도 해당이 된다라고 해석을 한 것이지요. 게다가 상차림의 절대 원칙처럼 여겼던 홍동백선이 조율이신이 이러한 것도 앱문헌에 없는 표현으로 정해진 음식 배치는 따로 없으니 편하게 놓으면 된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가정불화의 원인이 되기도 한 추석 차례상 표준안이 이 정도면 참 세월이 많이 바뀌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랜 세월 동안 주로 여성들에게 스트레스를 가중시켰던 전 부치기는 손이 많이 가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요. 특히 많은 가족이 모이는 대갓집이라면 추석 하루 이틀 전에 가서 하루 종일 전만 부치기도 하곤 합니다. 이 때문에 상당수가 명절이 즐거움이 아닌 중노동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명절 중후군이라는 말도 이때 생기기도 하였지요. 어쨌든 새로운 표준한 차례상에 맞춰 음식을 차린다면 비용은 물론 노동력이 크게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마저도 몇 가지 음식을 각자 맡아서 마련을 해온다면 더는 명절 차림이 부담스럽지 않을 듯합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표준은 표준일 뿐 각 집안의 전통과 가풍은 또 따로 있으니 예전처럼 고집을 하는 집안들도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세월이 참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차례상에 필요한 음식만 간단히 차리고 돌아가신 어른들이 생전에 좋아하셨던 음식을 놓는 방식도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음식을 함께 만들고 먹으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며 모든 구성원들이 기쁘게 음식 만드는 시간에 참여하는 가족이라면 장다리가 휘어지면 어떻고 가지수가 많으면 어떻겠습니까? 어쨌든 이번 추석은 과한 상차림으로 노동 부담이 덜어지고 남녀 갈등, 세대 갈등, 가족 간 갈등 없이 모두 행복지수가 보름달처럼 꽉 차오르는 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봅니다. 여러분들 추석 명절 잘 보내십시오.